분식왕을 찾아간 것은 천안중앙시장. 오랜 세월 사람들 발길 사로잡은 분식이 있었으니 김치만두, 고기만두, 고구만두 칼콤하면서도 맛있어요. 찜기에서 스팀 팍팍 받아줘야 비로소 고운 자태 끌어내는 이 녀석. 속이 꽉 들었던 육즙 팡팡 잎사귀 모양의 만두에서부터 새우를 통째 품은 새우만두. 한입 베어물기 전에는 그 속을 가늠할 수 없다. 오감 자극 고기만두에 김치만두까지. 그 중에서도 인기 상한가에 스페셜한 만두가 있었으니 시장 오면은 좀 꼭 상하는 게 여기 만두예요. 이쁜 것 같아요 되게. 비주얼도 엄청 맛있게 먹어요. 초록초록한 비주얼이 신선 강탈. 만두꽃이 피었습니다. 한송이의 꽃으로 재탄생. 슈렉도 울고 갈 적색의 부추만두가 오늘의 진공. 30년째 부추만두를 빚어온 만두왕을 소개합니다. 하루에 이렇게 쉬기는 하시는 거예요? 많이 해요. 많이 해요. 한 판에 3인분씩 나오거든요. 한 70, 60. 하루에 빚어내는 만두 양만 1200개 이상이다 보니 만두 주름을 잡는 솜씨도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주름 모양이 좀 특이하네요. 이거는 본인 만두라서 이렇게 모양을 내는 거예요. 부추만두가 탄생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답니다. 저희 우리 남편 사장님이 결혼하고 3년 만에 교통사고로 해서 15일을 못 깨냈어요. 그래갖고 다 돌아가신다고 그랬는데 만두 장사를 이제 누구 소개를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 남편, 나, 우리 딸내미, 아들 딱 이렇게 하니까 뽑힌 것 같잖아요. 아, 그래서 그때 순간 꽃잎 만두라고 이름을 적어버린 거예요. 힘든 시기를 버티게 해줬던 꽃잎 부추만두. 알록달록 색감은 물론 육즙까지 살아있으니 단연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라는데요. 그런데 이때 누군가를 보며 환히 웃음 짓는 사장님. 와, 도시락 먹을 거예요? 어? 와, 오늘은 어떻게 해줘? 재료가 좋아요? 네, 좋은 걸로 보였어. 이분 누구세요? 아, 저희 남편이에요. 아, 건강하시네. 원래 이뻐요. 이 집 심부름만 해주는 사람이에요. 만두 좀 만들어주고 식당만 하자. 남편은 만두소, 아내는 만두피를 담당해 만두를 빚어온 지 30년째. 꽉 찬 소를 가득 품은 만두.